아직 예배 한 분 안 오신 건데?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용환 핵심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약속합니다. 우리의 첫 주제는 통합, 화합, 이 같이 가는 것을 이 혁신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주제가 갈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희생입니다. 희생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이 희생을 했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그만.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감수하고 국민이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된다. 간단합니다. 근데 오늘, 이거의 오늘 회의의 주제고,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최재형 종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전 감사원 원장님도 오셨고, 왜 모셨냐면은 우리가 전에 혁신위를 맡아서 그 혁신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 의원님의 그 좀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뭘 겪었고 어떤 일은 성공적으로 했고 또 어떤 일은 아쉬웠는지 이런 걸 오늘 제가 부탁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혹시 한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는 제가 그 공직을 그만두고 이 정치를 할 때 입당식 했던 자리입니다, 이게. 제가 당에 처음 이제 몸 담았을 때 있었던 자리라 감회가 깊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정말 이제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이 혁신위가 우리 당의 미래를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제가 또 함께 하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혁신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뭐 과거의 경험 또는 뭐 제가 겪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 이런 점들도 함께 공유하고 또 뭐 저 나름대로 혁신위가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좋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그리고 혁신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었으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공개 발언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다양하게 시간 일정을 말씀드리면.